롤체는 유튜브. 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덱은 바로 마법사 실코 아리덱입니다. 베타 패치 전에 빌즈워터 때문에 앞라인들이 금방금방 녹아버려서 마법사 덱이 잘안 나왔던 건데, 이제 빌즈워터가 너프를 먹으면서 마법사 덱도 계속해서 1티어 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단 초반 빌드업 같은 경우는 4 마법사 기본으로 섞어주면서 진행해주시면 되고, 5레벨 구간 가장 좋은 스쿼드는 요렇게 짜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7렙 리롤 때 7코가 나와준다면 쓰면 되는데, 안 나와준다면 타릭 2성, 그리고 벨코즈 2성, 요렇게 찾아주면서 버텨주시면 되고요. 7코가 안 나온 상황이라면 연쇄 마법사랑 이제 쉔 같은 거나 아니면 자르반, 요런 걸 섞어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8렙을 오셨다면 6 마법사 섞어주시고, 자르반, 쉔을 올려주시면 되는데, 8레벨 때돈 여유가 너무 없다면 쉔 대신에 그냥 카사린 쓰면서 공허를 받아주는 게 좋습니다. 대신 아리가 떠준다면 무조건 쉔을 쓰면서 이제 아이오니아를 섞어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가 떴다는 가정하에 무조건 벨코즈의 템을 아리한테 옮겨주면서 써주시면 되고, 8레벨 때 마법사 상징이 있을 때 가장 좋은 조합이 요 조합입니다. 이래가지고 마법사 상징도 만들 수만 있다면 무조건 하나 정도는 챙겨주는 게 조합 짜기가 진짜 쉬워요. 이때는 암라인들 2성작, 그리고 실코 2성작, 플러스 나머지 애들은 1성작만 있어도 충분히 9레벨 갈 수가 있고요. 9레벨을 갔을 때는 5코짜리 갱플랭크 아니면 사이온을 써서 암라인을 보강시켜줘도 좋습니다. 자, 이제 아이템 정리해드릴게요. 기본적으로 타릭의 템은 이온 충격기 하나에 탱템 두 개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실코에 모렐로를 넣어줄 수 있다면 모렐로를 주고 태블망을 안 줘도 되지만, 모렐로 말고 좀더 극딜로 가고 싶다 그럴 때는 태양불꽃망토로 앞라인 체감을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리와 실코의 템을 준비해 주시면 되고, 아리의 템으로는 연우템 하나, 블루 아니면 쇼진 플러스 딜템 두 개를 주시고, 실코도 똑같습니다. 블루가 무조건 좋고요. 보석 건틀릿, 플러스, 어학이나 아니면 총검, 뭐 아니면 다른 딜템, 요런 걸 챙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뒤에 있는 게임 플레이를 보면서 요즘 굉장히 좋아진 마법사 덱 어떻게 쓰는지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 차원문은 바위계 차원문이고요. 일단 돈 굉장히 많이 나왔죠. 자, 템 하나가 또 떠줬고요. 장갑. 자, 그 다음 아이템 확인. 갑바 나왔고요. 자, 이제 안 빠지니까 전부 다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템이 세기니까 웬만하면 다 돈으로 뜨겠죠? 자, 돈다 먹어주고 이자 봐주면서 마무리 해볼게요. 자, 전설은 우르포 전설 골라줬고요. 자, 요거는 처음에 뜨는 상징으로 조합을 정해주려고 골라준 건데, 일단 첫 번째 거를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뜨는 걸로 할 거예요. 마법사 상징 요러면은 그냥 마법사 조합 100개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당장 초반에 마법사 쪽이 잘 떠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데마시아 빌드업 해주면서 진행해 볼게요. 그리고 지금 마법사를 가기 좋은 템은 아니기 때문에 초반은 뭐 진짜 잘 떠주는 거 아니면 연패를 하면서 아이템 우선권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자 두 마리 떠줬으니까 말자는 사줘야죠. 그리고 어차피 질 거면 이자를 잘 챙기면서 지는 게더 좋기 때문에 데마시아 쪽도 이제 버려주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여기선 지금 당장 특패를 팔고 이자를 챙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 3코짜리 마법사 챔피언이 떠주면 좋았는데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당장 안 쓰는 거 팔아주고 오리 하나 올리고 마무리 해보죠. 근데 여기는 벌써 피오라가 있네요. 자, 그리고 마법사 조합에서 연운이 하나도 없다면 일단 연운부터 챙겨와 주셔야 됩니다. 연운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연운이 많았다면 지팡이 쪽을 가져오면 되겠죠. 일단 말자하 2성과 오리 하나 떠준 상황이고요. 여기서는 워익도 팔아버리고 어차피 연패 중이니까 40원 이자 많이 받아주면서 진행하는 걸로 합시다. 자, 4연패 깔끔하게 해준 상황이고요. 자, 뽀삐성 좋습니다. 스웨인도 나와줬고요. 그리고 저는 어차피 5연패를 해줄 거고, 지금 약한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기 때문에 그냥 스웨인 올려주고 사 마법사긴 하지만 그냥 50원 이자를 보면서 가는 걸로 합시다. 마지막 라운드도 져주면서 5연패 해줬고요. 자, 이제 사 마법사 됐으니까 지금부터 시너지 어울리게 잘 섞어주기만 하면 되겠죠. 자, 아이템 봅시다. 대검도 줬고요.
자, 그 다음 템두 개인가요? 탈익 좋아요. 곡궁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템두 개, 벨트, 돈. 일단 챔피언이 굉장히 많이 떴고, 자르반도 나중에 섞어주면 무조건 좋기 때문에 미리 사주면서 가고. 그러니까 자르반한테 마법사 상징 옮겨줄게요. 그리고 지금 벨코즈가 없어서 6메이지를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당장은 그냥 데마시아 받아주면서 가봅시다. 그리고 다음 턴이 증강체 고르는 턴이니까 일단 템은 좀 아껴보고, 지금 템이 마음에 들진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판도라 같은 거 나와줬으면 좋긴 할것 같아요. 자, 일단 골드 증강체고요. 좀 돌려보겠습니다. 엄청 이로운 효과. 아, 근데 요걸 돌려서 만약에 안 좋은 게 나오면 고를 게 없어 보여서 그냥 요걸 먹고 좋은 템을 가져오는 걸로 할게요. 일단 연운 좋습니다. 벨코즈 나와줬으니까 6메이지도 가능해졌고요. 자, 이러면은 벨코즈한테 템을 주면서 일단 빌드업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벨코즈한테 블루랑 거인 학살자도 줄게요. 그리고 장갑 하나로 복원 만들어주면 될것 같고요. 일단 지금 6메이지라서 딜은 굉장히 센데, 앞라인이 금방 녹아내려서 일단 졌죠. 그리고 메이지 조합은 어차피 이제 3, 4코짜리 덱이기 때문에, 뭐 3, 4, 5코짜리죠. 아리까지 치면. 그래가지고 요거는 7렙까지만 빨리 가주면 잘 떠줄 것 같아서 레벨업 해주고, 지금 카사린 넣어주면 요새랑 공허가 둘다 섞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요렇게만 올려줘도 잘 버텨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조합기 두 개니까 곡궁 하나만 돌려볼까요? 곡궁은 진짜 필요가 없어 보여서 돌려준 겁니다. 연우는 일단 킵해두죠. 그리고 지금은 7렙이기 때문에, 조합 이쁘기 때문에 잘 이겨줬고, 소로카 팔고 이자 챙겨줄게요. 자, 여기서는 웬만하면 지팡이를 먹고 보석 건틀릿을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지팡이 남았죠? 좋아요. 자, 그리고 돈 많으니까 여기서 좀 돌려줍시다. 지금 페어도 많죠? 일단 보석 건틀릿 주고 리롤 좀 돌려볼게요. 웬만하면 벨코즈 이상이 되면 리롤 멈춰 줄 겁니다. 7코가 떠주면 템 옮겨 줄 거고요. 렉사이는 필요가 없죠. 벨코즈 이성.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리롤 돌리고 8렙을 가는 겁니다. 지금 찍을 만한 거다 찍은 거죠. 자, 근데 하필 불안당 조합을 만나서 벨코즈가 잘리고 시작하니까 딜이 없어서 졌습니다. 그리고 실코가 안 나오고 벨코즈한테 메인템을 주고 진행할 때는 연쇄 마법사를 섞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탈이 기성 앞라인 든든하니까 요렇게 조합을 짜주는 걸로 합시다. 그리고 이제 8렙을 가줄 건데 지금 리롤 돌리긴 싫어서 템을 주면서 최대한 버텨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래 이온 충격기부터 뭐 제조합기로 돌리거나 해서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제조합기는 그래도 마지막 크림 라운드 지나고 써줄 것 같습니다. 아이템 볼게요. 자, 음전자 좋아요. 지팡이 나와주면 좋겠는데 너무나도. 일단 지팡이 안 나왔고요. 자, 레벨업 해보고, 이러면 많이 돌릴 수 있으니까 8렙 가서 좀 돌려주죠. 자르반도 이성 됐고요. 여기선 실코가 떠주면 좋았는데 실코 떠줬으니까 일단 리롤 멈추고 요렇게 카사딘까지 올려서 앞라인을 보강시켜 줄게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벨코즈가 1성이었다면 실코한테 벨코즈템을 그대로 옮겨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벨코즈가 2성이기 때문에 지금 요렇게 진행해주는 게 좋아 보여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르반 2성도 찍혔고 6메이지이기 때문에 딜은 충분하죠. 그래가지고 버티는 동안 밀고 들어가기만 하면 졌나요? 이길 것 같은데? 이겼다. 졌다. 진것 같죠? 이겼다. 졌다. 자, 여기서도 리롤 좀 돌려보고. 아, 이게 복원이 없었으면 보석용 꽃이었거든요? 근데 복원이 있어도 보석용 꽃 괜찮긴 해요? 근데 저는 뭔가 아쉬워서 일단 조금만 더 돌려보고. 이러면은 지팡이로 가는 것도 좋아 보이고요. 어차피 마법사 애들 메인은 아리, 실코, 그나마 벨코즈 요 정도거든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거학 하나 만들어서 실코를 주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실코한테는 블루를 주면 좋아서 무조건 다음엔 연운을 먹어줄 것 같습니다. 리로 돌려볼게요. 아리 이러면 그냥 바로 바꿔줘요.
요것도 올려주고, 그리고 팔렙 조합이 마법사 상징 있을 때 아리가 떠줬을 때 진짜 이쁘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르마만 찾아준다면 아이오니아까지 기원자까지 섞어주면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리가 뜨면 덱파워가 진짜 2배 이상은 올라가요. 일단 이번 상대 도전자 아트록스 풀템이니까 주구요. 자, 리롤 돌려서 카르마 찾아줍시다. 펜 파릭. 자, 카르마 찾을 때까지 리롤 돌려줄게요. 쉐니송 좋습니다. 일단 세트를 쓴다? 이게 아이오니아가 중요한 거거든요, 기원자보다도. 그래가지고 그냥 아이오니아를 세트로 받아주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아이오니아가 중요한 이유. 무조건 아리가 세 번째 스킬을 진짜 빨리 써서 먼저 전투를 끝내버리는 게 마법사 조합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이오니아를 섞어주면서 아리가 스킬을 빨리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요렇게 쓰면 전투 끝. 웬만하면 전투가 끝나요, 요런 식으로. 그리고 실코의 블루도 꽤나 중요해서 일단 연운이 잘 남아졌고요. 일단 계속해서 리롤 해주면서 뭐 이성 안된 것들 일단 실코 우선적으로 이성작을 찍어주면 좋고요. 실코 이성 될 때까지 계속해서 리롤 돌려줄 겁니다. 그리고 스웨인한테 요거 챔피언 복제기 써줍시다. 자, 전투고도 설명해드릴게요. 실코가 앞라인들 스킬로 에피를 만들어놔요. 뭐 죽으면 딜라인 때리면 되고요. 그러면서 아리가 세 번째 스킬 써주면 전투 끝. 요런 느낌입니다. 자, 계속해서 리롤 돌려서 실코 찾아볼게요. 카르마가 떠주거나. 이제 실코 2성까지만 되면 그냥 무조건 돈을 모아줄 거예요. 일단 카르마 섞어주면서 기원자 같이 받아주면 좋고요. 자, 이번 상대 책략가 아지르 실코 조합이고요. 이제 여기도 실코를 쓰고 있기 때문에 두 마리나 들고 있죠. 그래가지고 잘 나오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아지르 스킬 전투 끝. 상대 관리성착이 많아서 쉽게 이겨졌죠. 자, 그림라운드 아이템 봅시다. 지팡이 안 나오면 제조합기 두 개로 돌려서라도 지팡이 찾아줄 거예요. 자, 이러면은 지팡이 먹고 이온 충격기 주면 되고요. 지금 실코까지 이성작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리롤 기대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한 대피가 되지 않는 한 구랩 가서 아리이성 여유롭게 안정적으로 찾아줄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탱템이 필요하니까 장갑 하나만 돌려보죠. 지팡이, 크라운 가드? 크라운 가드 타릭한테 꽤 괜찮아 보이는데요. 보호막도 주고 잘 버티게 해주고 보호막 끝나면 주문력도 줘서 보호막 량을 늘려주고요. 자, 싸움 한번 봅시다. 이번 상대는 6토벌자 사전쟁 기계고요. 자, 아리가 세 번째 스킬 써주면 전투 끝. 자, 이번 상대의 난동꾼 학살자 조합입니다. 아리 보호막 꺼지면 주문력 올라가고 실드량도 올라가고, 그리고 아리가 세 번째 스킬 쓰면 끝. 진짜 세 번째 스킬 쓰면 전투가 그냥 끝나죠. 자, 이번 상대는 7빌지워터 조합이고요. 자, 아리가 이제 세 번째 스킬 써주면 전투 끝. 그냥 세 번째 스킬 전투 끝 반복입니다. 자, 아트 혼자 뭐 할 수 없죠. 그리고 웬만하면 마법사 조합 아니면은 이렇게 완제템에서 마법사 상징 안 고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먹어주면 됩니다. 자, 이러면 구랩 때 넣을 게 뭐 5코짜리였는데 그냥 8 마법사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러면 구랩 가기 전에 오리아나나 말자하를 찾아줘야겠죠. 아,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카르마한테 상징을 넣어줬는데 편한테 마법사 상징 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어차피 딜은 아리랑 실코가 다 하는 거예요. 앞라인을 보충시켜주는 게 좋아요. 이제 쉔한테 마법사 상징을 주면 실드량도 올라가고 데미지도 올라가죠. 자, 일단 이번 상대 불안당 조합이고요. 자, 아리 세 번째 스킬 전투 종료. 자, 오리아나 떠줬고요. 이러면은 구랩 찍고 오리아나 섞어주면 8 메이지 되죠. 자, 그리고 저는 딱히 지금 찾을 게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지금 구랩 가서 확실하게 바로 끝내버리는 8 마법사 조합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찾을 게 아리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5코짜리 찾을 게 많이 없을 때는 9렙은 그냥 바로 가주면 되고, 5코짜리 찾을 게좀 많다 그러면은 돈을 더 들고 9렙을 가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8메이지니까 바로 끝나죠? 자, 크림라운드 아이템 확인해주고요. 하나만 더 줬으니까 상징 슌한테 옮겨주면 되겠죠? 자, 리롤 돌려서 아리이성 찾아줍시다. 그러면은 조합 끝나요. 아리이성, 이러면 게임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먹을 게 진짜 없기 때문에 그냥 보석 번틀릿 가져왔고요. 요거는 마법사 상징이 있는 쉔한테 줍시다. 쉔이 데미지가 좀더 세네요. 근데 요건 자르반을 줘도 좋았을 것 같긴 해요. 둘다 데미지가 나름 준수했기 때문에. 자, 이번 상대 카이사 삼성이신데 내가 이길 것 같은데요? 아니, 카이사 혼자 남았는데 뭐 못하죠 혼자서는? 자, 카이사 삼성도 진짜 쉽게 이겨줬고요. 전투가 끝났네요. 자, 이런 식으로 마법사 실코 아리덱을 한번 해봤는데 요즘 뜨고 있는 1티어 덱중 하나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